2024년 10월, 11월, 12월 돼지띠 운세. 부자운과 명예운이 대차게 들어오는 시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4년 10월, 11월, 12월 돼지띠 운세를 나이별로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이미 하반기 운세와 10월 운세는 제가 올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10월, 11월, 12월의 돼지띠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띠는 대체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지요. 손해보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예의와 범절을 중시하는 특성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때로는 성격이 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나면은요, 이 소 못지않게 들이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양력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의 하반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력 10월, 기쁜 소식과 인연의 달이라고 보는데요. 벌써 10월이 일주일이 지났지요. 10월은 기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달입니다. 경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나요? 이런 때에는 사교적인 만남에 집중하면 아주 좋을 텐데요. 비즈니스보다는 인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애정운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혼자인 분들은 하늘이 정해준 평생 배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운이 연말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그리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0월에는 인연의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늘어나게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이달에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줄 것이며 반대로 나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다만 물질적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10월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는 명예운이 대차게 들어옵니다.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승진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보상금, 성과금, 표창장을 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또 지위가 상승하여 명예를 얻게 되며 박수 소리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나무랄 것이 없는 운세이지만 가정운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동업을 하거나 부동산, 주식을 투자했다면 서로 책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잔소리나 진로에 대한 왈과 왈부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정은 금방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하면 11월의 어려움은 금세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복받을 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소통을 통해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말을 통해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보십시오. 12월에는 일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몸이 나빠져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체력 안배를 잘 해야 합니다. 월 초에 일은 조금 미루어 두더라도 이 건강관리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직장과 사업은 연말까지 기라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11월에 가정불화를 겪었다면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서 속이 쓰리거나 자주 체할 수 있으니 신경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강관리의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야식은 절대 금물이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시경은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조깅이나 명상 같은 활동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10월, 11월, 12월 돼지띠 운세가 여러분의 하반기 운을 끌고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복받을 일을 놓치지 말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미리 피하는 지혜를 기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응원과 의견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